인정이 됐을 때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임대인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국가에서 좀 비용이나 절차를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허그에서 경공매를 대행을 하고 정부에서 이 비용의 70%를 부담하겠다는 게 이제 그 대책의 요지인데요. 사실 임대인으로부터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그 경공매 비용으로 몇백만 원 먼저 이제 그 선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허구와 정부에서 좀 대응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를 해서 임차인이 이제 그 원하면 그 해당 주택을 먼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LH 등에게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원하면 LH는 이 주택을 뭐 경공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공공임대로 또 활용해서 그 해당 임차인을 계속 살게끔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경공매 특성에 따라서 최고가 낙찰액으로 이제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경공매라는 게 원래 금액을 가장 높이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반드시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냐? 이걸 좀 담보하기는 어려운 한계는 있죠. 사실 LH에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제 공공임대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주변 지역 이제 택지를 개발해서 대규모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미 지어진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매입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가까운 금액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매매 계약으로 이제 그 매입 임대 물량을 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주변에 택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이제 많지도 않고 또 택지 개발로 공공임대주택을 그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입지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입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해도 입지가 좋은 곳에 다양한 주거 형태로 공공임대를 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LH에서 전세 사기 피해 물건들을 좀 인수한다라고 하면 기존보다 좀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 공공임대를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LH 입장에서 좀 나쁘지 않다고 보이고요. 또 향후에 만약에 이거를 공공임대로 활용을 하다가 주택시장이 좋아져서 그때 시세로 팔게 된다라고 하면은 LH에서 또 시세 차익 상당히 또 어느 정도 누릴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자금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제 LH도 매입 공공임대로 예산을 잡아둔 것이 있을 텐데 일시적으로 이 부분에 지출이 많아지면 뭐 예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자금 지원해달라라고 의견을 밝히는 거기도 하고, LH가 다 사들이는 거는 명백한 이제 경제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출 지원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1순위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까지이면 5,500만 원까지는 순위와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4,500만 원까지 4,800만 원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게 임차인의 어떤 주거 그 안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이제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인데, 만약에 이 금액도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 금액만큼은 10년간 무이자로 이제 빌려주겠다라는 거고, 이 금액 말고도 주택을 새로 구입을 하거나 뭐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금이 필요하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못 갚아서 신용불량이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면은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전세 시장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전세 사기 피해가 좀 우려가 되는 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쪽에는 전세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되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임대차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가 않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상적으로 좀 순환이 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기관이 이제 작성한 통계 같은 것들을 봤을 때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서울 비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여기가 이제 2012년도부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이후로 최저를 지금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반면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매물에 대해서는 전세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아파트나 뭐 재개발 같은 호재가 있는 빌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 경공매 넘어가더라도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황금성 고려해서 좀 안전한 전세 매물들에는 수요가 몰릴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 수요가 또 일시적으로 몰리게 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간극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주변 공급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신축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은 전세 물량도 같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전세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다음 순서로 고려하고 있는 게 바로 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는 좀 전세 물량이 많아지는 곳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이게 안전한 전세인지 여부를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전세 수요가 창출되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저희가 사전에 법적인 부분이나 뭐 시장 동향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는 사전 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